말이 안 되는 게한달 전에 그래 몸 뽑아달라 뽑아달라 이러니까 또안 뽑힌 새끼들은 또 씨발 새끼 존먹하네 존먹하네 이러니까 어이가 없다 진짜로. 어?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?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? 아니 안 뽑혔다 해가지고 뭐 방송국에다가 갯벌짓 쓰고 예? 그리고 또야 제일 중요한 거는 무캠프 끝나고 와서 너의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. 정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어? 그냥 없던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해라. 이렇게 해놓고서는 또 무캠프가 뭐 재밌었니? 뭐 사람들은 어땠었니?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예. 뭐 거의 뭐 이중인격자입니까, 여러분들은? 예? 이중인격자예요? 아, 이중인격자예요, 여러분들? 아, 그래요? 아, 백반향님 방송 본거 해명하라고? 왜, 보면 안 되냐? 어? 아니, 정모 가서 아프리카 할 수도 있죠, 여러분들. 예. 여러분들, 예? 정모 가서 아프리카 할 수도 있죠, 예. 여러분들은 뭐, 그, 뭐야, 뭐, 중요한 일을 할때 뭐, 아프리카 안 봅니까, 여러분들?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, 여러분들, 예. 응? 여자 있었어. 여자 민서 혼자. 예. 여자 민서 혼자였고, 일단은, 내가 하나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, 아프리카에서 채팅 이렇게 치셔도, 막상 실제로 만나면 다 개씹진다라는 걸 느꼈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. 예.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, 진짜 아프리카에서도 채팅을 뭐 이렇게 존나 상남자처럼 쳐도, 진짜 만나면은 개씹진다라는 걸 저는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, 여러분들. 예, 진짜.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. 진짜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채팅 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만나면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. 그거를 깨닫고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. 예. 정말, 예. 정말, 예. 뭐라고? 진짜, 예. 전 그것 때문에 느꼈어요. 다 그래요, 다 그래요. 예. 근데 중요한 거는, 뭐, 여러분들이 열혈은 몇명 갔냐라고 하시는데, 열혈 두 명밖에 안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예. 열혈 두 명밖에 안 왔어요. 다 팬클럽 아니면, 그리고, 건빵이었어요, 여러분들. 뭐, 친목 존나 하네, 이러시는데, 열혈이 두 명밖에 안 왔습니다. 요빠싼 형님, 그 다음에 또라이 형님. 두 명밖에 안 왔어요. 예. 요빠싼 형님, 또라이 형님 두 명밖에 안 왔습니다. 예. 너 씨발년아, 솔직히 뽑을 때, 너 아는 네임드 애들만 뽑았잖아. 씨발, 와크 극혐년아. 자, 보세요. 제가 왜 유명한 사람들을 뽑았는지 말씀해 드릴게요. 자, 만막녹차. 이 사람을 제가 뽑았습니다. 자, 뽑았어요. 연락처를 달라고 해요. 연락처 안 와요. 연락처 안 와요. 그리고 연락처가 온다고 하죠? 안 옵니다. 개씹진 따라가지고. 예. 연락처를 받아도 잠수 타버려요. 그걸 제가 언제 느꼈냐? 핫도그 선수 때 느꼈어요, 여러분들. 예. 핫도그 선수 때 느꼈어요. 자, 보세요, 여러분들. 제가 뽑은 사람들 제가, 아, 그 삭제했구나. 제가 뽑은 사람들 다 말씀드릴게요. 자, 봉준이 액바지. 여러분들 아세요? 예? 봉준이 액바지 여러분들 아세요? 아십니까, 여러분들? 갓준이 똥바지 아세요? 이종 경운기 아세요? 예?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? 민국이 변호사 알아요? 그래요? 다 알아요? 그러면 이태일 마녀 아세요? 형님들? 예?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계속 하시는데,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, 여러분들? 내가 분명히 여기에다가 제가 월요일날 뵈요라고 딱 했어요. 근데 씨발 게시판은 왜 방송 안 키냐? 어? 난리가 났더라고요. 글씨를 못 읽습니까, 여러분들? 예? 글씨를 못 읽어요? 아니, 글씨를 못 읽는 겁니까, 여러분들? 예? 아니,
뭐 이상한 계속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좀 제발 좀 싸우지, 저랑 여러분들이랑 싸우지 말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? 어? 좀 친하게 갑시다, 여러분들. 진짜. 예. 다근이 형님 어서 오시고요. 좀 친하게 가자고요. 단체 사진 이런 거 안 찍었어요, 여러분들. 예. 단체 사진 찍으면 뭐예요? 다 씨발 내 얼굴에다가 내 몸뚱아리 한 10명 다 있는 건데 단체 사진 찍으면 뭐예요? 다 씨발 오덕훈데.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, 여러분들? 거기서도 아프리카를 보고 있는 새끼들이 한 3명이 있었어요. 그걸 딱 보고 아 얘네들은 그냥 진짜 아프리카에 찌들려 있는 개 찐따 새끼들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, 여러분들. 그게 바로 접니다. 예, 그게 바로 저예요. 제가 솔직히 말해서 철구 형님 방에서 이제 백반 형님이랑 합동 방송하는 거 너무나도 뭐라고 해야 될까 흥미로워서 보자마자 건거당했습니다, 여러분들. 그게 바로 접니다, 여러분들. 예.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. 지금 회장님 없죠? 여러분들만 아십시오. 회장님, 와,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볼 때까지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이런 거 안 믿거든요. 와, 클라스 씨발. 와, 아우디 R8은 있는 거 아시잖아요. 근데 아우디 R8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못 와요, 여러분들. 아우디 R8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못 와요. 왜냐면 그거는 거의 마실용 차량이에요. 근데 그거를 탁송을 해서 왔어요. 탁송을 해서. 예. 뭔 개소리냐라고 하시는데 그거 연비 존나 안 좋아가지고 중앙에서 멈춰요. 그리고 그거는 일반유 안 먹고 고급 휘발유 먹어요, 여러분들. 예. 좀 제발 모르면은 좀 아가리 좀 여물고 계세요, 여러분들. 제발. 예. 탁송을 했어. 근데 그 탁송비가 얼만 줄 알아요? 편도 140이에요. 편도 140. 편도 140인데 왕복이 280이에요. 그거를 들고 바로 또 붙이더라고.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도 뭔지 아세요? 하루에 이제 오면은 그냥 모텔에서 자면 되잖아요. 근데 하루를 은유방 그리고 마녀형님 방 자기형님 방 각자 다 따로따로 잡아가지고 해운대 가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하얏트 호텔 그 하루 묵는데 60만원이거든요 그거를 180만원에 쓰더라고. 와, 나 진짜 그거 보고 왜 원래라면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개짓거리 하는 거 그 보이기식이라는 거 다 알 수 있잖아요. 근데 보이기식이 아니라 클라스가 지리더라고. 와가지고 회장님이 부산 와가지고 1,000만원 썼어. 내 모든 거 다 그거 1,000만원 썼어요. 아 800 썼어요. 800. 그래가지고 회장님한테 회장님 그거 입고 있는 옷 좀 저 좀 추운데 좀 빌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야 옆에 있는 형님들이 야 미쳤어 이러더라고. 왜요 이러니까 여기에 세 줄이 있더라고. 톰 브라운인데 한 벌에 400만원짜리를 입어가지고 와 거의 무슨 저는 재벌인 줄 알았습니다. 하나 팬가에 감사드리고요. 예. 와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. 진짜. 예. 저는 이렇게 입고 갔거든요. 저 지금 저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 정모 이렇게 입고 갔어요. 진짜 여기에다 슬랩바 신고 이렇게 갔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. 예.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, 정말로. 그리고 또 하나 클라스를 느낀 게 내가 회장님한테 술 먹으면서 회장님 그냥 농담 삼아서 회장님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 영정 먹어가지고 다른 플랫폼 가게 되면은 회장님 따라오실 겁니까? 하니까 당연하지. 난 니밖에 안 보잖아. 그래서 제가 회장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탱쿵님 방에 별풍선 쏘는 건 좋은데 왜 말을 못하시는 분한테 백구개를 왜 계속 쏘는 거냐고 계속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재밌잖아. 와, 나 그거 보고 진짜 이 사람이 아 진짜 사이코구나 라는 걸 한번 느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채팅창에 계속 나 킥보드 타러 간다 그거 있잖아요. 그 진짜예요. 진짜 킥보드. 아 우리 따근이 형님 백구개 감사드립니다.
백국에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, 백국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, 형님. 킥보드 그거 타러 간다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진짜였어요. 그거 문방구에서 파는 3만원짜리 킥보드 타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. 아, 우리 또 따근이 형님. 감사드립니다. 진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갑자기 욕바사장님이 이러더라고요. 어? 또래장? 어, 차 못 타고 와서. 내가 이, 지금 여기 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? 차 제일 비쌀 것 같은데? 차 한 번씩 대봐 이러는데 회장님 그냥 이렇게 웃었어요. 그러니까 왜 웃냐고, 기분 나쁘다고. 왜 웃냐고, 차 말해보라고 하니까 나 씨 어? 벤츠 어? ML인가? ML 타고 왔어 이러더라고.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이러더라고. 그래가지고 너 못 타고 왔는데, 아, 저 그냥 R8 타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는 내가 2등이겠지 이러더라고. 근데 마녀 형님이 BMW 타고 왔어요. 그러니까 아, 저 BMW 타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아, 이거 참 이러면서 에이씨. 그리고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? 여러분들, 비가 왔잖아요. 우산을 벤츠 우산 있잖아요. 보이게 딱 이렇게 쓰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더라고. 어, 봉준아 이거 보이냐? 이게 벤츠 우산이다 이러니까 형님 그거 집어넣으십시오. 지금 R8이랑 BMW 타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어 그래? 이러면서 접으시더라고. 어, 진짜 늙은이 형님이, 아 여러분들 진짜 늙은이 형님 때문에 존나 웃겼습니다 진짜. 예. 프로 관종입니다. 프로 관종 진짜. 24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술자리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너희들 불돈가스 먹어봤냐는 말을 한 40번 넘게 했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로. 그거를 폐기로 한 조각 밥 먹었다고 진짜 계속 말을 했어요. 진짜로. 예.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못 오신 분들 좀 많으신데 다음에는 한 30명 정도 해가지고 무주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들. 그때는 못 오신 분들은 그때 한 번 더 신청해주세요 여러분들. 예. 그때는 시즌1에 온 사람들은 못 오는 거고, 아니 첫 번째 온 사람들은 못 오는 거고, 예. 안 뽑힌 사람들 30명 해가지고, 예, 여러분들 무주 갈 테니까, 예.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 아니야, 회장님은 무조건 와야 돼. 회장님은 내가 봤을 때 이거였어. 진짜 내가 이때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했어. 진짜야. 어.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 구장이 아닙니다, 여러분들. 한번 들어보세요. 구단주 내기를 했어요. 구단주 내기를 했는데 구단주가 누구였냐? 회장님 구단주. 그 다음에 욕바산 형님 구단주. 이렇게 편을 갈라서 내기를 했다 했는데 욕바사 형님이 다 이겼어 진짜. 팔씨름인가 팔씨름도 다 이기고 뭐 하여튼간에 뭐 다 해가지고 뭐 다 이겼어. 다 이기니까 갑자기 겉팀에서 이제 몰아주기 하기로 했거든. 근데 뭔 몰아주기야 이러면서 갑자기 돈을 다 내시더라고 회장님이. 어, 밥 먹는 데만 30만원 넘게 썼어요. 예. 밥 먹는 데만 30만원 넘게 썼어요. 근데 다 내더라고. 와, 내가 여러분들 가가지고 돈 다 내기로 했잖아요. 근데 내가 방값 70만원만 내고 방을 두 개 잡았거든요. 가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 더 잡아가지고 방값 70만원만 내고 저 쓴 거 아무것도 없어요. 아니 회장님이 다 썼어요 진짜로. 사람이 20명 쓰레기라니. 그리고 족구했거든요. 족구했는데 태릉인 한 명 왔습니다 여러분들. 태릉인 한 명 오고 와, 좀 재밌게 놀았어요, 진짜로. 예. 진짜, 다음에 못 오신 분들, 진짜 좀, 다 뽑아가지고,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예. 너무나도 재밌더라고, 진짜로. 태릉인 누구냐고? 민서봉준형님. 민서봉준형님. 와, 진짜. 깜짝 놀랐다. 존나 잘 하더라, 진짜. 와. 은유는 그 새끼는 안 될 새끼야. 어, 회장님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, 회장님이,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, 야, 은유야, 너 나중에, 술 먹을 때, 은유 할 떠염 뿌뿌 하면은, 나 현금으로 50만원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했는데, 그 못했어. 그 새끼는 그냥 씨발, 아프리카에서만 간종이야. 어, 병신이야, 병신. 그냥 개 씨병신이야. 어? 그냥 씨병신이야, 진짜로. 어, 진짜로.
병신이야, 진짜. 여러분들 같았으면 뭐 100번도 한다 이러는데 그 새끼는 개 병신입니다, 여러분들. 예, 진짜로. 그리고 은유가 블랙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평생 블랙으로, 예, 학적이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고인 언급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, 형님들. 예. 또 뭐 형님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? 그리고 경주 갈 때 제 차 안 끌고 갔거든요, 사고 날까봐.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? 도착해가지고 동네 마실 나가는데 주차하다가 차 긁었습니다, 여러분들. 차 더 긁었어요. 아빠한테 존나 혼났어요, 진짜. 존나 마음 아프다, 진짜. 아니, 어저께 민서랑 극비수사 보러 갔단 말이야. 민서랑 극비수사 보러 갔는데 주차장에서 나 혼자 생쇼하다가 부딪혔어. 거기 기둥에다가 박았어. 아, 우리 인민재판님께서 뵙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, 형님. 처음 뵙는 분인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잠시만요. 우럭시 왜 우럭? 일단 이분 여성인 것 같은데 회장님 몇 살이에요? 회장님 30살인데 와이프 내년에 결혼합니다. 예, 꼬시려고 하지 마세요. 꼬시려고 하지 마십시오. 아, 일단 100개 감사드립니다, 형님. 예, 스톤이 형님 왔어요. 예. 스톤이 형님 와가지고, 요빠사장님이랑 새벽 6시까지 계속 술 드시다 가셨어요. 예. 예? 아니, 요빠사장님, 에이, 젊은이들, 어? 나 혼자 남았네 하면서 계속 술 드시다가, 마지막에는 스톤이 형님이랑 둘이서 남았는데, 지지치고 나갔습니다. 요빠사장님. 예.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? 질라드 형님 왔거든요? 밤에 질라드 형님 시간 나가지고 질라드 형님 왔는데, 와, 진짜 간종이더라, 진짜. 진짜 간종, 프로 간종 앞에서 간종짓 하니까 죽을 못 쓰더라, 죽을 못 써, 진짜. 질라드 형님 왔는데, 욕바사 형님한테 아무 말도 못 하더라. 선배님이라 하고 아무 말도 못 해, 진짜. 아유, 진짜. 내가 느꼈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. 아, 간종은 진짜 욕바사장님이 이거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. 예. 어? 왜? 밥은? 밥 좀 이따 먹을게. 내가 알아서 먹을게. 응? 뭐라고요? 탑대 안 왔지. 탑대 왔으면 진짜 야구 빠따로 존나 때렸지, 진짜로. 탑대 왔으면 야구 빠따로 존나 때렸지. 진짜. 탑대 이 새끼 왔으면 야구 빠따로 존나 때렸지, 씨바 새끼, 진짜로. 그런 애들은 뭐 간종 추기도 못 끼죠, 여러분들. 오, 진짜 내노라는 간종들 다 왔었는데. 뭐, 한 명은 진짜, 이종경원기인가? 걔는 24살인데, 저 끝에서 진짜 술 계속 처마시다가, 계속 먹다가 한 2시간 되니까 자러 가더라고. 근데 그런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, 예, 좀 이상한 애들이 좀 많았어요, 여러분들. 혼자서 그냥 이렇게 술 계속 먹다가 한 2시간 되니까는 자고 있더라고. 좀 이상한 애들이 좀 많았어요, 여러분들.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, 예. 좀, 예, 좀, 아,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애들이 좀 많았습니다, 여러분들. 예. 좀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, 진짜. 내가 생각하기에는. 난 그런 게 재밌더라고, 진짜. 예. 진짜, 뭐, 진짜, M창 인생들 다 모아놨다고 하는데, 그게 진짜 말이 맞더라고요. 예, 진짜, 말이 맞고, 말이 맞았어, 진짜로. 일단, 형님들 추천과 즐겨찾기. 한 번씩. 야, 우리 또, 간심 하나 주라고. 예, 간심 달라고 또, 질라드 형님께서 또 100개. 감사드립니다. 예. 우리 또 간신 달라고 또 질라드 형님께서 또 100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, 형님 죄송한데 얘기 안 할 거예요, 형님. 예.